말이죠. 우리 나르샤 씨. 아무것도 몰라요? 예. 하나, 둘, 셋. 몰라요.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사회 비판. 네. 왜 그 나라를 위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전사적인 포즈도 많이 했어요. 아랑도님이지. 예. 그렇죠. 강한 이미지 뭐 이런 거. 노유민. 예. 아 저거 맞아. 야 이런 거 좀 맞아. 이런 거 맞아. 예, 이런 거 있었어요. 약간 H.O.T.나 잭시키스. 그렇죠. 예. 다 들었지. 그런 느낌이에요. 예성 씨 이런 거 잘하잖아요. 마지막에 딱 저희 슈퍼주니어 때까지거든요. 네, 슈퍼주니어 때까지 됐나요? 저희도 초반에 사진 찍기를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 같이 예. 박승화 씨, 네. 유리 상자는 홍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나요? 자, 박승화 씨, 유리 이번에 홍보 사진 찍습니다. 자, 하나, 네. 둘, 셋, 잘. 기타만 살짝 올라오네. 근데 슈퍼주니어만 해도 이렇게 전사적인 모습이 있는데 샤이니는 어떻게 찍었나요, 샤이니? 저희는 내추럴한. 네, 내추럴한. 내추럴한. 연출되지 않은 듯한. 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좋아. 근데 슈퍼주니어랑 많이 다르네요. 부학으로는 어떻게 찍었어요? 부학으로. 저희는 좀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좀 이런 섹시한 이미지. 아 섹시한. 뭐. 셋이 한번 서보죠 이번에. 예. 아 서서요? 네 서서. 네. 찰까? 좀 더 강렬하게. 찰까? 찰까? 강렬하게요? 예. 강렬하게요? 예. 강렬하게. 좋아. 찰까? 좀 더 과감하게. 과감하게. 찰까? 자 오늘 말이죠 원조 아이돌하고 후배 아이돌이 만난 기념으로 저희가 인기 투표를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아이돌 사랑의 짝대기 시간이 됐습니다. 단 한 표도 안 나왔던 분부터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표남이라고 하죠. 다섯 분이 계신데요. 다섯 분. 예성. 아 예성 씨 뭐 예상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박수 치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슈퍼주니어의 영표남이 한 명 더 있거든요. 누굴 것 같습니까? 성민. 성민이요? 정답! 성민! 자, 그리고 샤이니에도 두 명의 영표남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말이죠. 온유 씨, 예. 그럼 누가 아닐 것 같아요, 영표남이? 저 영표 나오면 현무 형 좀 뽑아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현 키! 마지막 영표남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노유민 씨 누굴 것 같아요? 아니 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모르죠 아직. 누굴 것 같아요 진짜 본인 생각에? 제가 아니까. 노유민 정답! 근데 사실 뭐 영표남은 뭐 남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영표녀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오제아 한선아! 한 표가, 단 한 표가 안 나왔습니다. 예. 못됐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돌 사랑의 짝대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슈 씨의 마음은 어디로 갔을지. 슈 씨의 입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의 마음은? 에반! 에반! 말씀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미용실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네. 인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몇 번 드렸어요. 인사를 네, 안 봤죠. 받으시더라고요. 화가 나신 줄 알고 저한테 혹시나 아이고 웬일이야. 아니에요.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에반은 누구 찍었을지. 에반! 나르샤!
아, 요즘에 너무 매력 있으시고 또 이제 활동하실 때 무대에서 보시면 굉장히 섹시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세가 아니신가. 대세. 네. 무표정. 무표정이 진짜 섹시하신 것 같아요. 저기 죄송한데 영표 받은 아이돌들은 마이크 좀 끕시다. 자, 나르샤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갔을지. 아~ 동해! 동해! 나르샤의 마음은 동해에게. 동해 씨 데뷔 전에 그 오디션 영상 같은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와. 그 어린 나이에 저런 이목구비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네. 어때요? 아, 지금도 잘생겼죠. 근데 어. 그때가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솔직해요. 예. 자, 동해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동해. 자, 동해 출발! 아, 갔네요. 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제 이상형이었어요, 누나가. 네. 알다 보니까 너무 착하시고 해서 너무 천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예. 단미연 씨 예전에 한창 활동하실 때 그때 팬이었던 거죠? 네. 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예. 자, 토요일 토크의 백미입니다. 예능계 핵폭탄. 여러분들의 안티 팬들의 의견을 모아 모아 제멋대로 질문하는 전현무의 밉상 질문! 노유민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제대 후에 아주 그 큰 기대를 받고 있죠? 예, 예 그렇죠. 같이 복귀한 분 중에 이제 김종민 씨하고 천명우 씨가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이 아주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이분들보다 웃깁니까?